그건가요? 괜찮아요? 저희가 마지막인가?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들으셨던 곡과 그리고 앞으로 들려드릴 좋아라는 곡 말고 혹시 저희 노래 중에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 하시면 네, 저쪽 분이 저쪽 분이 제가 머리도 예쁜 걸 머리도 예쁜 걸 네, 그리고 머리도 예쁜 걸 다시 우리 다시 우리 네 오케이, 그리고 웨일이 아,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은 뭐였지, 첫 번째? 머리도 예쁜 걸 이제 남자분이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네. 특별히 저기 저분을 바라보면서 네. 자신 있어요? 아, 오랜만에 해보는데 한번 해볼게요. 아, 알겠습니다. 네, 불러주세요. 서비만 그러면 간단하게 서비만 이렇게 계속 불러줄게요. 머리도 예쁜가 잠깐 보여도 좋은가 내 맘에 웃어주는 네가 너무 좋은가 내 품에 있는 걸 놓지 않을게 지금보단 내가 더 잘할게 아 이건 저희도 이렇게 해주셨어요 네, 그래도 싸나트네 네. 눈은 살짝 펴시면서 이렇게 스스로 저 옆에 여자친구분이신가요? 아 그렇게 잘생긴 거 아니죠? 그럼 친구분? 거의 저랑 싸우자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요 모르는 거예요, 사람 팔다 보면. 아, 그럼 두 분은 어떻게? 동창이에요? 아, 동창끼리 이렇게 공연을 보러 오는 경우도 있어요? 백수라서. 아, 두 분, 그럼 뭐 끝나고 또 술 한잔 하시는 거예요? 뭐야? 옳지 않아요? 남자분은 맨이라고 하셨고 여자분은 이렇게 하셨어요. 아, 네, 네 두 분 뭐 싸우실 거면 나와셔서 싸우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또 뭐였죠? 다시 우리. 아, 다시 우리. 다시 우리. 아. 다시 널 불러 사랑했던 그대로 가슴이 아파 넌 들을 수도 없잖아. 저희의 엄청난 저희 일단면 팬분들이잖아요. 네, 저희 엄청 많으셔가지고 일단 우리가 또 뱀 불러드려야죠. 왜냐면 뱀을 많은 분들이 정말 모르시는 네, 정말 망한 곡인데 사실 저희가 되게 애정하는 곡이에요. 네. 그래서 또 팬분들이 또 오랔만에 듣고 싶어 하시니까 불러야죠. 불러야죠. 네. 어떻게 했지? 난 너의 곁에 오는 거. 난 너의 곁에 아, 나 끼잡았어? 네. 아, 그래서 내가 오늘 참 힘들었구나.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노래 또한 네. 오랜만에 불렀네. 네. 잘 불렀어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미안해요. 네. 어? 난 불렀다고 지금 하고? 저 뭐라고? 다시 불렀으니까 다시 하라고? 엄청한 팬이. 정말 인정합니다. 저는 사연 당하고 있습니다. 네. 반주 없이 인정하는 게 엄청 힘들 것 같아요.
그래 잘 나왔다. 넘어가면 괜찮아. 그리고 마지막 뭐였죠? 뭐였지? 웨일이 정적이신 분. 웨일이 그죠. 웨일이 또 어떤 분께서? 아 오늘 다 남성분께서 이렇게 추천을 했어요. 저희의 자부심입니다. 남성 팬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네. 이제 가면 막 형 사랑해요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해주십니다. 웨일이 들려드릴게요. 그것도 같이 보면서 그런가요? 네. 더 사랑스러운 노래잖아요. 그렇죠. 나 가렸어요 부채연 지금. 혼자 오셨나요? 아 그래요? 더 보면서 더 따뜻하게. 네, 자. 하시는 분 있으면 리멤버 뭐 리멤버미? 우리 팬 말고 우리 팬 말고 우리 팬들 말고 없으시죠? 네? 미칠 것 같아. 아 또 남성분께서 저희 데뷔곡이거든요. 데뷔곡인데 이거의 가사도 철저하게 남자의 입장으로 썼던 가사여서 그렇지 항상 남성분들이 항상 미칠 것 같아를 신청해 주시고 합니다. 네. 네 오늘도 역시나 불러드려야죠. 네. 불러드릴게요. 이거는 부모 해드리겠다. 네. 열심히 불러야겠다. 거짓말이야